당장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렵거나 치료 반응이 좀 적었던 분들은 두피문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모발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두피 문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SMP라고 하죠.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 스칼프 두피, 마이크로는 미세, 피그멘테이션은 색소. 통칭해서 두피 문신이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피 문신은 그냥 눈썹 문신을 두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이 좀 없는 분들은 이제 우리 눈썹 문신을 하잖아요. 그럴 것처럼 이제 숱이 좀 이제 없어 보여서 가르마 드러나거나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눈썹 문신하듯이 머리속을 채우는 시술입니다. 약간의 흑채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뭐 영구 흑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흑채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두피 문신은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쓰면은 어색해요. 앞머리나 헤어라인 쪽에서는 그렇게 시술을 권하지 않아요.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헤어라인 쪽에는 눈에 띄죠. 머리속이나 눈썹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 에서 우리가 문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눈썹 문신을 했는데 잘 보시면 예,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죠. 눈썹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한번 보시면 끝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끝쪽은 제가 털이 없는 부분에 문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티가 난단 말이에요. 아예 없는 부분에 하면. 그래서 머리 사이사이나 속에 하는 두피 문신은 자연스럽고 괜찮은데 아예 없는 부분에다 문신을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보통은 라인 쪽이라든가 털이 많이 없는 곳 쪽은 모발 이식을 권하게 되고요. 털이 어느 정도 있고 모발 이식 수술까지 필요 없거나 모발 이식 수술을 원하지 않을 땐 두피 문신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피 문신 얘기를 한 거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피 문신 막상 상상만 하시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실제로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분 보시면 일단 가마가 굉장히 뒤에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보통 사람들은 가마가 이쯤에 있는데 이분은 가마가 조금 더 내려와서 이쯤에 존재를 하죠. 머리카락이 가는데 사실 이 전체가 다 가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데 모발들이 다 일로 향하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르마와 가마는 잘 안 가려져요. 그래서 보시면 모발 밀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발 밀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하나 가느니까 비쳐 보이는 거죠. 산으로 따지자면 나무가 개수는 나쁘지 않은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조금 더 울창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가르마 부분이 이렇게 비쳐 보일 때 물론 뭐 모발 이식이나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모발 이식으로 하기에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차도를 많이 주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치료를 해야 됩니다만 당장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렵거나 치료 반응이 좀 적었던 분들은 두피 문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 머리카락이 생긴 건 아닌데 톤이 좀 떨어져요. 두피를 아주 시커멓게 칠하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점들을 저희가 막 넣으면서 톤 전체적인 톤을 약간 하얀색에서 약간 검은색 사이 이 정도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흰 부분도 존재를 해야 돼요. 완전히 색칠하듯이 검은색이 돼버리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톤 자체가 밝은 톤에서 약간 어두운 톤으로 바뀌면서 머리카락이 많아진 것 같은 약간 착시가 있죠. 이걸 노리는 게 두피 문신입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머리카락을 원한다 할 땐 그때는 이제 모발 이식을 저희가 권하게 되죠. 여성 탈모에서 뭐 완전히 풍성한 머리숱이 되게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훨씬 더 머리카락이 많은 것 같은 어떤 안도할 수 있는 어떤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 오늘은 두피문신 사례를 통해서 두피문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